네, 안녕하세요. 양평탑 부동산 진섭 아빠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이 지평면 예, 무왕리라는 곳이고요. 여기 지금 전원주택, 잘 정비된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영상 초입에 저희가 이제 드론 영상을 첨부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필지가 이제 다수의 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전체적인 기반 시설이라든지 내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것처럼 6m에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이 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그 상단에 위치하고요. 이 토지 뒤쪽에도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도로를 포함해서 179평이고요. 여기가 지금 임야처럼 보이지만 지목이 전입니다. 임야를 토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예전에 밭으로 쓰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보시면 풍광이 이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서쪽, 예, 서쪽이 됩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쪽이 남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동쪽. 여기는 거의 한 남서로, 남서로 보시면 됩니다. 남서로 제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강토로 토목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서남으로 바라보는 경관이 아주 우수합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마을 원주민분들이 거주하시고요. 이렇게 위쪽으로는 외지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입주를 하시거나 주말용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경관이 굉장히 우수하고 지금 2차선 큰 길에서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이 토지의 또 장점은 용도구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목도 전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공용 지하수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으로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지중으로 통신, 전기가 또 배관이 또 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집을 지시게 되면 건축을 하시면 이제 개별 정화조만 묻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지 메인 도로에 우수관, 그리고 토지 안에도 우수관이 도로 쪽으로 이미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도로 포함 179평입니다. 제가 나중에 편집할 때 전용 면적이랑 도로 면적, 공용 면적까지 이렇게 자세히 적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저기 지하수, 그 다음에 통신 전기, 그리고 요게 이제 우수관이 이렇게 다 묻혀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완비가 다 되어 있고요. 토목 공사도 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 입지도 굉장히 좋은 토지입니다. 총 한 8필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토지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평당 전 토지 동일합니다. 평당 65만원입니다. 그 영상 보시고 나오셔서 좋은 위치를 선별을 하시면 됩니다. 토지들은 대략 한 160평에서 200평 내로 면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당 65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섭아빠였습니다.